자, 충격적으로 이탈리아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기록들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보죠. 네, 이탈리아가 월드컵에서 얼마나 존재감이 컸던 국가냐. 아, 브라질이 5회로 이제 최다 우승이죠. 근데 이어서 두 번째로 월드컵 최다 우승을 자랑하는 국가가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팀이라니까. 네, 네 번의 우승. 그러니까 이 월드컵에 이탈리아의 그 파란색 유니폼에 월드컵 트로피를 들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가장 최근 2006 독일 월드컵의 기억도 있죠. 그러니까 본선을 진출하지 못하는 게 되게 축구계 이변인 일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 본 거예요. 맞아요. 두 번을. 그러니까 그 이전의 거는 완전 옛날이거든요. 58년이면 58개 때 아니야. 맞아요. 네, 한참 전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야. 그때는 월드컵 참가 기국수나 이런 게 또 차이가 있고. 그래. 그러니까 뭐 의미 있는 기록을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두 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단한 월드컵을 4회 우승한 국가의 본선 실패, 본선 진출 실패를 우리가 두 번 다 본 거지. 그것도 맞아요. 연장. 연장이에요. 어. 띄엄띄엄이면 아 그래.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힘이 좀 빠졌겠구나. 보겠다. 근데 연달하니까.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탈리아의 월드컵 커리어가 초라해지는 순간입니다. 어. 자, 독일 월드컵 우승 이후로 최근 이탈리아의 월드컵 성적을 보면요. 월드컵입니다. 네. 2000년 독일 월드컵 막 그냥 휘황찬란했죠. 우승했고 네. 카나바로가 발롱도르를 타게 만들어. 그렇죠. 2006년. 네, 센터백 발롱도르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카나바로가 좀 역사를 썼고 네, 보면 이탈리아가 이제 마지막 월드컵 토너먼트 경기였던 프랑스와의 결승전이 현재 기준으로 날짜 계산을 해 보면요. 5739일 전이래요. 얼추 요 정도면은 그러니까 존나 오래됐다라고 보면 아, 됩니다. 아, 예. 2006년 7월 9일. 예. 한창 이제 무한도전이 새롭게 우리나라 국민 예능으로 떠오르던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이때 그때인가? 예. 어... 그 2007년이 아마 1박 2일이 막 하고 막 이랬었어 가지고. 2007년 내가 이제 군대 갔을 텐데. 아. 이게 공실군번이거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2006년이나 번개맨 때. 번개맨 때. 원두번지 아, 그렇죠. 그렇죠. 원두번지 때. 예, 그랬죠. 그러니까 2006년 7월 9일이면 마지막 챔스 결승이 그 당시로는 바르샤 대 아스날. 예, 그랬을 때였죠. 아 근데 진짜 이제 존나 빡쳤네 진짜. 갑자기 그 아쉬움이 막 알무네야 같은. 알무네. 네, 여튼. 예. 네, 그런 장면이 있었고, 자 2010년 남아공 봅시다. 이때부터 이제 슬슬 이탈리아가 흔들림을 겪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본선 진출 실패만 앞서서 얘기했는데 본선에 가서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때도 본선에 나갔죠. 근데 조별리그에서 네. 안 좋았단 말이야. 그렇죠.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고요. 2무 1패. 아 너무 초라하죠. 그리고 2무 1패 승리가 없어요. 네. 이탈리아 역사상 최초로 무승 탈락. 월드컵에서 승리가 없었던 대회가 남아공 월드컵이었어요. 우리가 남미의 강호 하면 이제 브라질, 그 다음에는 또 뭐 아르헨티나, 뭐 월드컵과는 역시 브라질이 가장 강력합니다만, 맞아요. 이런 팀들 유럽하면 뭐 어느 팀이 잘했네, 저느 팀이 잘했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지만 사실 유럽에서 월드컵 하면 생각나는 팀은 저는 두 팀이에요. 이탈리아, 독일이야. 맞아요. 딱 둘 다 4회 우승 팀이에요. 그래. 근데 이렇게 무승,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잖아. 물론 독일이 지난번에는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2002 월드컵을 생각해보면 독일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녹슨 전차군단. 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뭡니까? 아주리 군단. 아주리, 맨날 얘기해. 그 다음에 뭐 카나리아 군단. 그리고 그렇죠. 뭐 브라질.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그 아무리 안 좋다, 전력이 떨어진다 이래도 이 팀들은 8강 이상들을 가주는 팀들인데 조별리그 무승? 충격이죠. 그렇죠. F조에 지금 몇 면을 보면 파라과이, 뉴질랜드, 슬로바키아예요. 그래. 팀들 몇 면을 보면요. 이탈리아가 올라와야 되는 게 당연한데 디펜딩 챔피언의 징크스를 딱 그거지.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 네, 피하지 못했죠. 그 98 월드컵 프랑스가 우승한 다음에 02 한일 월드컵 때 이제 안 좋았던 거 많이 알아요. 네. 네. 02 때 브라질, 06 월드컵 물론 이제 토너먼트는 갔지만 브라질에게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성적이었죠. 자 이제 지단이 한수를 가르쳐주면서 네, 프랑스가 아, 그만해라. 네. 그렇죠. 그리고 06 우승팀 이탈리아가 10에서 징크스 맞받고 10 스페인 14 조별리그 탈락. 네. 네. 반통수의 피카츄 헤더가 있었고. 아 맞아요. 어, 네. 네. 그게 있었고. 피카츄 배구. 네. 14 우승팀 독일, 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뭐 이런 것처럼 징크스가 네. 있는데 이탈리아도 그 한 궤를 차지했습니다. 파라과이에게 1대1로 비겼고요. 이때부터 불길했는데 네. 뉴질랜드와 1대1로 비겼어요. 이게 좀 충격적이죠. 뉴질랜드는 축구 변방이야. 아니 그 뉴질랜드가 피파 온라인 2의 당시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검은색 유니폼이 아, 그래? 멋있어가지고 아, 이 팀 엠블럼도 그렇고 좀 멋있다 이랬던 아. 생각이 나는데 그 팀에게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 2대3으로 이탈리아가 졌어요. 이때 그 퀄리아렐라가 퀄간지 네, 골넣고 이거 세레모니했던 아, 걸 기억해라. 아, 나 퀄간지 개인적으로 되게 네. 좋아합니다. 저는 그때는 이탈리아의 결과를 모르고 이 골 장면만 봐서 야 잘생긴 선수가 골도 멋있게 넣는 이거 옛날에 루카토니도 이거였어요. 네 맞아요. 그랬는데 결국 이 경기 패했어요. 아,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전 대회 우승과 준우승국이 나란히 조별리그를 탈락했던 게 남아공 월드컵. 아. 이때 독일 월드컵 아 이게 독일 월드컵 때 준우승국과 프랑스 우승국 이탈리아 모두 네. 조별리그 떨어졌죠. 네. 이때 그걸 가지고 자블라니의 저주다 아, 이런 그래. 얘기들도 사실 나왔었어요. 이때 또 포를라니. 예, 네, 자블라니의 자블리 마스터죠. 그랬었고 잘못 만든 공이야.
맞아요. 아, 그 공이 반발력이 적당해야지. 너무 변칙이 심하니까. 맞아. 변수가 심하니까. 그래서 좀 그랬고. 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네, 브라질 월드컵으로 넘어가면 이때도 주벨리그 탈락입니다. 심각해 이렇게 보면. 네, 승리는 했어요. 근데 1승 2패. 네. 네, 초라한 성적이죠. 이때 D조는 근데 면면이 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팀들을 보면. 잉글랜드 있었고요. 네, 그리고 코스타리카 있었고. 코스타리카 있었고. 우루과이가 있었어요. 네. 우루과이가 그 전년도 남아공 월드컵 때 해줬던 성적을 생각하면 그렇지. 역시 쉽게 볼 만한 팀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잉글랜드에게 이탈리아가 2-1로 이깁니다. 아, 이때만 해도 그래, 그래도 남아공 때 부진을 씻어내겠구나 했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유로 2012 때 준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탈리아도 기대를 해볼 법했죠. 네. 근데 코스타리카에게 0-1로 지고요. 코스타리카는 누가 봐도 언더독이잖아. 네. 그리고 대망의 그 수아레스의 핵립발 사건이 나왔던. 핵이빨. 네, 핵이빨. 네. 키엘리니 본 거 아니야. 맞아요. 전설이야. 네, 네. 키엘리니가 이거 보여줘가지고 자국 있다 막 이랬었잖아요. 이때 코스타리카가 그때였나? 조엘 캠벨. 맞아요. 아스날에 그 조엘 캠벨 잘했을 때 그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때 코스타리카가 돌풍을 일으켰. 돌풍을 일으켰었죠. 이후에는 역시 아쉬웠고. 안 좋았지. 네. 자, 보면 우루과이 0-1로 이탈리아가 우루과이에게 0-1로 집니다. 그래서 1승 2패 성적으로 조별리그 탈락. 자, 그럼 우승하고 난 다음에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무승 조별리그 탈락. 그다음에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또 조별리그 탈락. 아, 결정적으로 이러면 이번 월드컵도 결국 카타르 월드컵도 떨어졌잖아요. 아예 떨어진 거 아니야? 이탈리아가 월드컵 본선에서 마지막으로 승리를 챙기는 게 그러면 10년이 이제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2026년에 도전해야 되는데. 와, 이것만 봐도 역시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이다. 네. 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는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을 했는데 본선 진출 실패. 플레이오프에서 스웨덴에게 합계 0-1로 집니다. 네, 본선에서 그래서 스웨덴이 우리나라와 만났죠. 네. 그냥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스웨덴이 그래서 우리나라와 만나게 됐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의 상대는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탈리아는 60년 만에 본선 진출 실패를 했고요. 이때 벤투라 감독 욕 존나 먹었죠. 네,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나벤투라는 달라요. 밀란의 선수였고요. 네, 선수고요. 네, 벤투라 감독입니다. 근데 벤투라 감독은 누구 말이 많았어요. 이전부터 옛날 축구를 하던 감독을 이렇게 데려오면 쓰냐. 그치. 그때 벤투라 감독이 저도 이때로 생각해보니까 이탈리아 중계를 꽤 했었어요. 인모빌레랑 벨로티 투톱을 쓰더라고요. 그것도 쓰리백 써가지고. 네. 수비 숫자는 많은데 투톱을 써가지고 계속 롱볼만 올려요. 골 들어가면 다행이고 그냥 둘 보고 찬 거야. 네,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너무 할 정도로 경기가 좀 단조로웠고. 이때 이탈리아의 첫 월드컵 예선 탈락은 아니죠. 1958 스웨덴 월드컵 때 이미 월드컵 예선에 탈락한 적이 있지만 이때의 비중은 역시 지금만큼의 어떤 비중이 아니었다. 참가국 수나 난이도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지금의 탈락이 훨씬 더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결국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북마케도니아한테 이제 지면서. 네. 우리가 그 본 경기 0-1로 지면서 탈락이 된 거고, 2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실패를 했고, 이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맞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만약에 유로도 이렇게 벅벅 기고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탈리아의 그 명맥이 끊긴 판타지스타의 문제인 것인가? 세대 교체를 다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안 됐나? 네.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사실 이탈리아 리그가 유럽에서 가장 맹위를 떠칠 때보다는 지금 이탈리아 리그가 점점 리그의 경쟁력이나 그 팀들의 성적이 유럽 대항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우승국도 우승팀도 나온 지가 오래됐고, 유베도 그렇죠. 준우승에 그친 경우가. 네. 그리고 밀란은 사실 중간에 무너진 시기가 있었고, 인테르도 유럽 대항전에서 좀 아쉬운 무너진 시기가 있었죠. 그럼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인가? 근데 또 유럽 때는 우승을 하고 준우승도 그렇죠. 있고 그렇잖아. 유로 우승에 있어서 스쿼드를 보면 세리아의 힘이에요. 저는 이번에 그 본선 진출 실패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저는 유로 우승으로 가장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세리아가 이렇게 좀 버프를 받겠구나. 그래. 아, 세리아에 이런 좋은 선수들이 있다. 있고, 또 이 팀에 이런 경쟁력이 있고. 지금 리그 경쟁하는 거 보세요. 밀란 1위 돼가지고 찬우 형님 소환되고 막 그런 거 보면 이미 그게 자체가 스토리거든요. 그렇지. 그런 것까지 조명이 되면서 세리아가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했던 얘기는 유로까지 안 좋았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란 거야. 아니니까. 월드컵에 요상하게 지금 안 되고 있어. 네. 그래서 참 이유를 찾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세리아가 다시 약간 그 버프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약간 뺏긴 것 같아서 그 버프의 기회를. 그게 좀 아쉬워요. 이게 축구 산업으로 봤을 때 월드컵을 한번 진출하지 못하는 거는 그 국가에게는 사실 좀 데미지가 있어요. 맞아요. 뭐 그걸로 끝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유럽 축구야 뭐 그걸로 인한 산업의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근데 우리 만약에 월드컵 진출 실패하죠? 진짜 된설이 맞습니다. 우린 큰일 나요. 네. 다들 우리 축구 사업 자체가 큰일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월드컵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줄어들 거야. 맞아요. 그럼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선수 육성도 문제가 그래. 생기죠. 그런 것처럼 월드컵 진출 실패는 역시 큰 타격이 있다. 근데 이탈리아 최초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우리 그 작가 기수랑 네. 쭉 봤을 때 유로를 우승했는데 그 다음 월드컵에서 탈락한 국가가 있는가? 뭐 당장 이런 예시 말고 유로 월드컵 유로를 우승한 스페인이 있었잖아. 네. 08, 10, 12. 맞아. 근데 유로를 우승했는데 바로 월드컵을 탈락? 이건 어떤 예시가 있나? 그걸 한번 봐보죠. 예. 일단 당장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 유로 1976이라고 하죠. 네, 1976 우승국 체코슬로바키아가 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본선 진출에 실패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유로 1992, 92년도 대회 우승국인 덴마크. 덴마크. 이때 그 피터 슈마이켈의 활약이 매우 눈부셨다고 하죠. 유명한 대회죠. 네. 근데 이 대회 94년 미국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로 우선에서는 안 됐고 네, 덴마크 역시도 힘을 잃었고요. 유로 2004 우승국 아 이게 있네요. 아, 그리스 이건 생각난다. 네, 그리스 수비 축구로 오토 데제 레아겔 포르투갈 잡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2000년 독일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정작 이제 그리스가 월드컵 본선에 온 거는 2010년이었는데 그 이때 힘이 그냥 쭉 빠져버렸어. 맞아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나라한테 졌죠. 그렇지. 박지성이 골랐잖아. 네. 이종수 해발 슛 나이지리아전도 있었고 맞아요. 이때 그 뭐야 그 첫 골도 세트피스에서 났었고 그랬었고 유로 2020 우승국 이탈리아 이번 사례가 됐습니다. 이 예시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런 예시가 많지 않은데 이탈리아가 여기 들어갔다는 건 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네. 체코, 덴마크, 그리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정상의 축구 강국들은 아니죠. 맞아요. 근데 그 보면은 덴마크, 그리스, 저는 체코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근데 너무 옛날이니까. 덴마크랑 그리스는 이때 이변으로 연출, 그 조명받았던 팀이기 그래, 때문에. 그래, 덴마크도 그리스도 마찬가지야. 네, 전력이 엄청 높은 건 아니다. 근데 이때는 뭔가 그때에 대한 맞춤형 전술과 선수들의 상황이 좋았을 뿐이지 전력 자체는 높게 평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 가능성이 역시 조금 떨어지는 거는 당연시 맞아요. 근데 이탈리아는 누가 봐도 우승을 두 번째로 많이 한 국가인데다가 축구 메인 핵심 국가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이 기록을 썼다는 거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죠. 그렇죠. 네. 놀라운 일입니다. 이탈리아는 아마 지금 분위기 진짜 험악하지 않을까. 이러면 진짜 지금 그 거기도 지상파가 있겠죠? 있겠지. 방송사가 있겠죠? 상당히 많은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비판과 비난이 쏟아질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이 작금의 네. 이탈리아 축구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네. 그 경기 끝나고 저도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잖아요. 만치니 감독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빠르게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침울할 거고 상황의 심각성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